자, 오늘 통변할 사주는 미스터 트롯 5인가 했죠? 정동원 사주입니다. 지금 현재 14살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김호중 사주를 통변을 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김호중 사주를 올린 지 뭐 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진선미보다 김호중이가 더 인기가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폭발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정동원을 올리고 나면 또 어떨지, 그걸,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저는 사주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학적인 측면에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추정을 했어요. 원래는 이 사주가 이제 시간을 모른다면은 월지가 이게 상관인데요. 기억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좀 더 그 상관적인 특성이 더 나타나려 그러면은 천간에 투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을사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기억은 이제 을사시기에 상관 기억이 됩니다. 상관 기억이 되고 용신은 이 정제가 용신입니다. 정제. 이 정제가 용신이면서도 또 이 조후 용신을 겸하고 있어요. 사실 묘월은 조가 시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묘월은 춥거든요. 음력 6월이니까 양력 3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에서 좀 벗어나려 그러면은 진월, 즉 말하자면은 양력 4월이 돼야 좀 더 추위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용신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상관격에는 이제 재성도 용신할 수 있고 편관도 용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주는 상관격의 재성 용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노래 잘하는 특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인성을 쓰거나 천간에 혹은 식신을 쓰거나 상간을 쓰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상간과 식신은 일간이 생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상간이라 하는데 이 상간이나 식신의 특성은 예술적 재능, 음악, 미술, 문학 뭐 이런 쪽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체육도 잘하기도 합니다. 이게 대체적인 특성이고요. 식신의 특성도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상관은 아이디어가 더 풍부하다. 또 식신은 좀 정형화된 아이디어, 정형화되어 있는 틀을 고집하는 반면에 상관은 아주 파격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순발력도 뛰어나고요. 그 노래에 맞는 그 재능, 이 노래는 어떤 식으로 내가 감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그 촉이 굉장히 빠른 아이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상관은 남들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남, 그 진짜 숙달된 사람만큼은 못해내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상관계의 특성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이게 상관에 공기가 통한데 올라와서 상관격을 만들었고 재성을 용신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은 이 급제가 이제 있다는 게 좀 흠이긴 하고 또 이 사주는 일간이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는 동주 양인이라 그래요. 동주 같은 주 양인. 예, 한 기둥에서 양인을 갈고 앉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상당히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도 대단히 강한 애입니다.
근데 이제 동조양인의 특성 중에 남자일 경우에 동조양인의 특성 중에서 남자일 경우에는 결혼을 두분할 수 있는 그런 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조양인이나 간녀지동,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주, 특히 남자, 여자는 아니고요. 남자일 경우에는 결혼을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 이 사주의 특성에서 뭐가 또 나타나느냐면 이 자묘 형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형살이에요. 자, 자묘 형살은 주로 어떤 병으로 나타나냐. 자묘 형살은 수가 강해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형살이에요. 자묘 형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묘 형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가 강하면 자묘 형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이 자수가 묘목을 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을 한다. 이거. 묘목이 자수를 형하는 게 아니고, 자수가 묘목을 형을 하기 때문에, 자수가 강해야만이 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형살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린애이고 어리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형살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언제쯤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해자, 이게 수가 강해져서 들어오는 이 대운에 정동원이는 형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주로 자매 형살은 비뇨기 계통의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항문, 대장, 뭐 이런 쪽에 비뇨기 쪽에 건강을 조심해야 될 그런 사주 중에 유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로 이제 위장 계통 이런 쪽에 건강이 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운의 흐름을, 운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운의 흐름을 보면 정동원이가 이 임대운은 안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임수가 들어와가지고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해요. 자, 용신이 묶여버렸다는 거죠. 용신이 상관격은 이게 대표적인 흉격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혼자 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관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상간의 힘을 빼서 이와 같이 목생화해서 상간의 나쁜 특성이 안 나타나기 위해서 이 재성을 용신하는데, 이 재성을 묶어버리니까 상간은 혼자 논다 하는 겁니다. 흉격은 사람이 격이 흉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주가 나쁘고 길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흉격은 흉한 이 격은 이 흉함을 제압하거나 힘을 빼거나 억압하거나 눌러줄 때, 그때가 좋은 운세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서는 상관생재격으로 상관투재죠. 상관생재는 상관하고 재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상관생재를 하고, 이와 같이 재성이 투관됐을 때는 상관투재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도 이혼하고 어려웠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그냥 음악이라는 그쪽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기운을 뺐기 때문에 지금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인대운에는 그냥 지지에서 뭐 큰 문제 없이 넘어왔다 하는 거죠. 이때는 그냥 문제 없는 시기. 이때는 9살부터 13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4살, 금년에 19살이겠네요. 14살에 대운이 바뀌었어요. 얘 인생은, 자, 우리가 대운이라는 것은 10년마다 돌아가는 큰 운, 좋은 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큰 운이라는 의미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이 바뀌었다는 것은 패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도로를, 뭐, 경부선을 타고 가느냐, 뭐, 그 다음에 뭐, 호남선을 타고 가느냐, 이와 같은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생의 흐름이 터닝포인트가 얘는 14살에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상관패인이라고 해요. 상관께서 가장 좋은 사주가 상관패인. 상관의 인성을 허리에 찼다. 즉 말하자면 상관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인성인데 인성으로서 상관을 제압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관패인이 제일 좋은데 자 신금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인성이잖아. 인성 정인이에요. 인성이 들어오니까 정인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을목을 신금이 날립니다. 자, 정화가 있는데 어떻게 날립니까? 정화가 신금을 날리는데 이 사주는 급제가 정화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 정화는 신금을 날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수국화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신금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해서 사화의 통로라고 들어와서 을목을 날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목을 날린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진짜 기가 막힌 정동원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운이 좋습니다. 자, 경자 대원의 경금 들어가면 또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한다. 자, 제압하든가 합을 하든지 하면 또 흉격은 좋은 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성을 남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운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지로 자수가 내려오는 이때는 형사를 조심하라. 네, 이때는 건강이라든가 생사는 건강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 소송,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심지어는 행사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심지어는 감옥 가기도 합니다. 행사라는 말은 감옥 갈 정도로 힘든 일을 겪는다. 이 이가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강, 사고, 손재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이걸 조심해야 될 시기가 바로 자묘 행사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기토되는 이 정관이 들어오거든요. 자, 정관이 들어오는데 이 정관을 을목이 건드린다 이겁니다. 정관을 을목이 건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냐면 상관 경관의 시기가 온다. 상관 경관. 상관 볼경자. 상관이 정관을 본다. 이건 우리 고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상관 경관 시기는 우환이 배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상관 경관을 하더라도 정관이 허탈하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 사주는 허탈하게 들어오는 거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기토가 들어오면 상관 경관을 하는데 이 사화가 기토에 통근하거든요. 제왕제예요, 이게. 12운승이요. 자, 그런데 이 자수가 사화를 꺾어놨기 때문에, 꺾어놨기 때문에, 좀 허탈하게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시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시기로 봐야 된다. 지금 정동원의 사주는 이 해면목국가 형성에서 해가지고, 이 상관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상관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재능은 뛰어납니다. 재능은 진짜 뛰어나다. 그 재능 하나만큼은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고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관경관 시기를 이때는 조심해야 될 시기로 저는 꼽습니다. 자, 해수 때도 이때도 행사를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동훈이는 이 자수 기토 경자 대운에서 자수 자 대운으로 내려오면서 이때가 29시기 정도 되겠네요. 29시기에서 요 전체적인 이 시기는 김동훈이가 좀 힘든 상황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이런 시기가 오면 정신적으로 좀 많은 고민 또 방황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많은 그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배우는 아니지만 아예 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주변 사람들이 좀 이 동훈이를 잘
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는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토 때는 자, 을목이 무토를 날릴 수도 있지만 무게합으로 이때는 양인합산이 됩니다. 자, 양인합산에 대해서 이때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또다시 이제 방황의 시기를 내가 볼 때는 겪고 나서 44살 이때는 이제 트롯 가수로서 인생에 좀 더 농익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무술대원부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주 좋다. 정유 때 재승운이거든요. 그래서 정동운이는 제가 볼 때는 44살 이후 운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29부터는 조금 자기가 슬럼프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주는 대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44살 이후부터가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냈던 어린 꼬마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면서 또 요즘은 국민 손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사랑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만이 얘는 더 정신적으로 성숙할 것이고 훨씬 더 우리들한테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동원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